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현 정부의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18이 삭제되면 광주와 국민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국민들이 또다시 분열될 것이라며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퇴색할 것이다. 광주난 국회의원들은 5.18 정신 계승을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가 개정 교육 과정에 5.18을 삭제해서 희생자와 광주,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며 5월 정신의 훼손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교육부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이 급격히 뒤집히고 있는 것이라면서 궁색하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물론 정치와 역사를 배신한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책임자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을 촉구했고 광주시의회와 정의당도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만 제외한 것은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교육과정의 퇴행이고 미래를 지워버린 것이라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내용을 복원시키고 재발 방지안을 제시하라.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교육감도 민주화 운동 교육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연대 대처하는 한편 학생들의 인권과 역사 교육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